네, 남북 생활화 사전 남한말 통역사 이재훈입니다. 북한말 통역사 조미영입니다. 재미영 씨, 네. 오늘 제 스타일 어때요? 아, 좀 뭔가 시크하지 않아요? 나 오늘 그 바지핏도 좀 루즈하고 셔츠핏 약간 루즈한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. 사실 제 얼굴이 약간 좀 그 쿨톤인데 어때요? 괜찮아요. 왜요? 저는 원래 좀 이런 패션의 좀 피부요. 패션 피부. 패션 피부? 페피 몰라요? 페피? 북한에서는 그 한복을 그렇게 매일 입는 거예요? 아, 이게 진짜 그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네. 것 중에 하나인데. 아, 보면 맨날 한복 입고 계시더라고. 한복이 막 종류별로 몇 개씩 옷장에 있는 거예요? 아니 이렇게 그럼요. 한복을 안 입어요 진짜. 아, 그 정도는 아니에요? 네, 그 정도는 안 입고요. 북한도 한복이라는 말도 없고 조선옷이라고 부르던지 아니면 치마 저고리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거의 행사 때만 많이 입거든요. 아, 근데 네. 그 행사 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런 모습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평상복 다 입고 평상복을 입고 입으시는구나. 아니 그 주렁주렁한 치마 저고리가 어떻게 다녀요. 아 그러니까 자꾸 보는데 한복을 많이 입으시더라고. 아. 그러면 남한에서는 평상복이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양복, 여자들은 뭐 블라우스에 스커트 정도인데 북한에서 그럼 일상 생활복은 뭐예요? 달린 옷도 입고 난인 옷도 입고 뭐 여러 가지. 뭐 이렇게 달리고 난이가 있죠? 무슨 말? 달리고 난이. 아 달린 옷을 몰라요? 달리고 난. 제가 지금 달린 옷 입고 있잖아요. 아 달리 단추가 다 많이 달려 있던 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추가 원피스 달려. 원피스. 네. 아, 한 번에 그냥 쫙 달려있다라는 그렇죠, 느낌에 그렇죠. 달려있고 네. 이거 북한에서 원피스라고 안 하고 원피스 원피스 라고도 부르고 달린, 달린 옷, 옷. 네. 안 달린 옷은? 아까 난인 옷 난인 옷 안 달리다니요. 아 갑자기 딱 달렸다 안 달렸다 왔다 생각이 났어요. 네. 아 난인 옷은 같아. 뭔데요? 난인 옷입니까? 투피스 아니에요? 그렇죠 맞습니다. 아, 네. 야 북한 말은 참 이렇게 모르겠지만 처음에 들어서 잘 낯선데 듣고 상상을 해보면 아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그렇죠, 그렇죠. 오네요, 네, 느낌이 오죠. 그렇다면은 우리 남자들의 일상복은 뭐가 있어요? 북한 남자들 인민복 많이 입죠. 인민복? 예, 이 L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하얀 L이 이렇게 다 덧대는 아, 맞아요, 그 인민복. 맞아요. 예, 좀 그 사무직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입는데 보통 좀 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군님 잠바라고 해가지고 장군님 잠바요? 처음에 돈 있는 사람들만 그거를 아래 위 전천 사다가 입었는데 북한은 유행이 한번 되면 그거 싹 유행되거든요. 아, 한 번에 그냥 왜 네, 어느 순간 남자들이 다 그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. 모든 아, 남자가 장군님 다 장군님 잠바를 입고 네, 다니시는 거예요 한 번에. 그리고 다 용어도 너무 웃긴데 다 장군님 잠바라고 불러요. 아 자기들끼리도 네, 야 우리가... 장군님 잠바 어디서 샀네. 네, 네, 네.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네. 그렇게 유행이 빨리 되는데 미니스커트 청바지 이런 거 입어요? 근데 청바지는 입어요. 완전히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. 입기는 있지만 절대 못 입습니다. 완전 단속이 심하거든요. 아, 있기는 뭐, 있다라는 건 어디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들어와요? 뒤에서 다 암암리 팔아요.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한국 것도 들어오고요. 다 들어와요. 아, 청바지가 있는데 안 입어요? 그냥 입기만 한 거예요? 집에서 입어보죠. 아, 집에서? 네. 그 미니스커트는? 미니스커트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서 상의는 길게 치마는 짧게 입는 게 유행되기 시작했는데 대신에 아무리 짧아도 무릎 위까지는 와야 되고요. 이렇게 신다리 다 보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는 신다리? 예, 신다리라고 허벅지를 신다리라고 아, 신다리. 부르는데요. 예, 신다리 보이게 입었다가는 이거 완전 바로 단속에 걸려서 예. 북한 유행도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엄청 빠르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바로 실전 응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영아. 왜요? 내일 방송인데 뭐 옷은 정했니? 어떻게 원피스 입을 거니? 투피스 입을 거니? 저번에 달린 옷도 난인 옷도 다 입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동복에다가 색안경 딱 쓰고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? 아니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. 얘가 방송인데 지금 패딩에 선글라스가 무슨 말이야? 방송인데 깔끔하게 입고 가야지. 아 맞습니다. 방송이니까 좀 새티나게 입어야겠지요? 그럼! 아, 남한의 옷에 관한 용어는 외래어가 많은데 네. 북한은 참 우리말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냈네요. 그러니까요.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재밌고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. 예쁘고 좋은 우리말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. 네, 좋습니다. 다음에 우리 또 보도록 하죠. 네, 안녕. 남북생활사전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 하면 진짜 알지. 됐다, 부탁 좀 드린단게요. 그 시기를 누르라고 구독! 전라도 함경도 구독 11개